우리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태초의 낙원에 어떠한 평화가 충만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환타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포식자 이리가 어린 양과 육식동물인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맹수인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먹고 독사가 아기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놀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매우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완전한 세상이 될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이사야가 마지막 부분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런 완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요. 그리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6일 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온전히 가동이 되어질 때 그때 이러한 이사야의 환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놀라운 복을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구별이죠. 인간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적인 구별이 남성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나중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사람의 성은 처음부터 자웅동체, 즉 암수 한 몸으로 만들어졌지 않았나. 그런데 나중에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태아의 성구별도 8주가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성별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8주가 지나야지 이 태아가 남잔지 여잔지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남녀 구별 없이. 아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은 남자,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를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둘로 나누셔서 둘이 나눠졌지만 다시 합해져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 처음에는 한 몸이었지만 나중에 나눠졌다가 다시 한 몸이 된다. 이런 한 몸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화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흙에 먼지를 가지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 앞에 아내로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남자에게서 한 여자가 나왔듯이 남자는 한 여자만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한다. 만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산다면 남자의 갈비뼈가 너무 많아서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대인의 우화가 있다고 해요. 이교도들, 특히 중국인을 포함해서 남자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남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때서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만물 앞에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면 파리가 당신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는 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론 파리 목이 정말 귀찮죠.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몸살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죽여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됩니다. 또 모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본다면 우리는 파리보다도 모기보다도 더 늦게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 나온 후배 파리나 모기가 우리의 선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 파리나 모기를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령 숭배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어떤 신비한 영험이 있으니까 신처럼 숭배하라. 일본 같은 나라는 별의별 것을 다 숭배해요.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무슨 괴물, 요괴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만물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신성케 하다, 무릎을 꿇다, 저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게, 신에게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어법상 그게 맞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God bless you라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적 권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성케 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신성케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와 물고기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가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신적인 권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들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대리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 이런 점이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아담은 모든 만물을 심지어 거대한 동물들이나 짐승들까지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고 모든 생물들은 아담 앞에 와서 엎드리며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거대 동물들도 만드셨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큰 동물들. 그것들이 그 엄청나게 큰 것들이 와서 아주 작은 아담 앞에 와서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염력으로
만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권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담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그 외모가 참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귀지도 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떤 귀족 같은 모습도 없고 그냥 나사렛 사람, 갈릴리 촌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당대 최고의 학당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무기, 재력, 권력인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으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적 권위, 하늘의 은사를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우리는 복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 땅에서 오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복이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 부자, 돈 많이 벌어서 마음대로 돈 펑펑 쓰는 것, 건강. 우리가 지금 수명, 우리의 그 수명이 거의 뭐 85, 90 되는데 여자분들은 90까지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 라인은 70세가 넘어가면서 다 사그러져요. 70세 전후반으로 해서 건강 라인은 다 없어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약 다 먹고 치료받고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손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 자손의 덕을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자손이 많으면 그만큼 덕이 있죠. 그리고 치아, 이가 튼튼하면 그게 오복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냥 이 땅에서 오복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마지막까지 안 아프고 9988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신성하게 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승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성함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올라가는 복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오복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죠. 요즘에 강아지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젊은 애들, 뭐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뭐 강아지를 다 품고 다녀요. 그 강아지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러워. 나도 저 강아지 되고 싶어. 늘 품이 안기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뻐해 주고 그리고 어디 아프면은 막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강아지 정말 되고 싶어요? 아니요. 아무리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받아도 저는 절대로 강아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거룩함과 진리와 의를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시고 전적으로 지지하심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우위권을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땅의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역시 태초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창조물들 위에 최고봉, 그 마지막 최고의 위에 서 있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적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맨 위에 자리에 아담을 놓아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놓아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아시겠지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그 거룩한 영성을 잃어버림으로 통치권이 사라져버렸고 인간은 오직 힘이나 기구, 무력, 어떤 지능을 통해서 짐승이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과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의 전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단어들은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거예요. 서로 평화롭게 서로 질서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면서 짐승도 그랬고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죄의 세상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생존 경쟁 얼마나 무서워요. 적자 생존. 못 견디는 놈은 다 죽을 것이다. 무섭잖아요. 전쟁 같은 삶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자 만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은 분열이 생겼고 자연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난이에요. 재난. 여러 가지 재난이 막 일어나죠. 무죄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놀랍고 귀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깊은 인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